첫 번째 항목은 주지 않을 수가 없었던 뇌물입니다. 누구 얘기입니까? 오늘 이제 그 대법원이 뇌물 공여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상고심 판결을 내렸는데요. 예, 예. 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 확정했습니다. 네. 신동빈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에서 법정 구속이 됐었는데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지난해 10월에 풀려났거든요. 이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옳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도 유죄는 유죄죠. 그렇습니다. 뭐가 유죄가 됐죠?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 요청에 따라서 K스포츠 재단에 70억 원의 뇌물을 준 혐의는 유죄가 나왔고요. 또 롯데시네마가 직영하던 영화관 매점을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가족회사 등에 임대를 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업무상 배임 혐의도 유죄가 나왔습니다. 나머지 뭐 여러 가지 횡령이나 배임 이런 혐의들은 다 무죄 판단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1, 2심하고 상고심 판단이 다 같습니다. 예. 다만 신격호 회장과 사실혼 관계로 알려져 있는 서미경 씨 모녀 급여 관련 횡령 혐의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지만 2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딱 하나의 차이 때문에 1심 때는 구속이고 2심 때는 집행유예예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2심 재판부는 신동빈 회장이 K스포츠재단에 뇌물을 준 것을 사실로 인정을 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해서 신동빈 회장이 거절하기가 어려웠다라는 점을 고려해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이제 적용을 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주지 않을 수 없었던 이 표현이군요. 그렇습니다. 거절하기 어려운 뇌물이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 대법원도 이 2심에 뇌물을 안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점을 또 인정을 한 셈입니다. 네. 그걸 뇌물로 이렇게 보는 이유는 그걸 그 돈 대가로 면세점 특허를 얻고자 한 거 그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관세법을 같이 보아야 되는데요. 이 관세법에 따르면은 면세점 운영자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에 특허가 취소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따라서 이번 유죄 판결로 이 롯데의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가 좀 취소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분석도 한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법원이 뇌물을 주지 않을 수 없었던 이런 사정을 뭐 인정을 한 셈이 됐기 때문에 판단이 또 갈릴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한쪽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이 관세청 판단이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에 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게 된 상황입니다. 네. 지금 롯데 회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또 관심 모으는 거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거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그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뇌물 액수를 보면 신동빈 회장 재판에서 인정된 뇌물 액수 앞서 말씀드렸듯이 70억 원 정도인데요.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는 86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예. 이런 액수들 그대로 인정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 징역 5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를 해야 되는데 하지만 신동빈 회장 판결에서 보는 것처럼 재판부가 이런저런 사정을 고려해서 형을 줄여줄 경우에 한 2년 6개월까지는 감경이 될 수 있고 예. 그러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다라는 게 법조계 일각에서 나오는 또 얘기거든요. 예, 예. 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은 오늘 25일부터 시작이 돼서 여러 가지 관심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재용 부회장도 주지 않을 수 없었던 뇌물이었기 때문이다라고면서 좀 형을 줄일 수도 있다. 그게 감경의 판단 근거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건 더 지켜보고요.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 제재 집행 정지가 확정됐다는 소식도 있어요. 이 대법원이 어제 이제 지난 11일 증권선물위원회가 제재 집행 정지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낸 재항고 사건을 기각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7월에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 등에 대해서 담당 임원 해임 권고와 검찰 고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1차 제재를 의결했었습니다. 예. 또 지난해 11월에도 과징금 부과와 대표이사 해임 권고, 재무제표 작성 권고 등 이제 2차 제재를 또 결정을 했었는데요. 예.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제재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집행정지 신청을 같이 냈었거든요. 예. 이에 따라서 대법원은 지난달 6일에 2차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확정을 했습니다. 예. 그러자 증권선물위원회가 다시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해달라 이런 소를 낸 거였는데 대법원이 이것을 기각을 해서 이제 제재를 집행정지하는 게 확정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요? 근거는 뭐죠?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낸 소송에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에 회계 부정을 저지른 기업으로 낙인이 찍혀서 기업 이미지와 신용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은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를 맞을 수 있는 뭐 그런 이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법원이 내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본안 소송 판단에 따라야 한다 무조건. 그런 결론입니다. 하지만 뭐 법원이 또 대기업 편들었다는 그런 지적은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런 비난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시사위키 두 번째 항목은? 앞에선 대화, 뒤에선 야스쿠니입니다. 일본 아베 친조 총리가 그
신사에 공물 보냈다는 거? 그렇습니다. 이 아스코니 신사에서 가을 제사를 지내는 시기가 이제 돌아온 건데요. 첫날이었던 오늘 오전 아베 신조 총리가 아스코니 신사에 마사카키라고 불리는 공물을 보냈다고 해서 여러모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낙연 국무총리의 방일 일정에서 회담이 이루어질지가 관심사인 상황인데 별로 좋을 게 없는 일을 또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아스코니 신사에 공물을 보낸다는 건 어떤 뜻이에요? 이 마사카키라는 거는 이 나무에 뭔가 종이 장식 같은 것을 붙인 형태로 제사에 쓰이는 그런 물건이거든요. 뭐 돈을 대신 보내는 경우도 있는 모양 인데요. 결국 아스코니 신사에 직접 참배는 못하지만 마음은 함께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아시다시피 아스코니 신사에는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A급 전범들이 합사가 되어 있는 건데 결국 전범을 기리는 종교 행사에 심정적 동의를 표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직접 참배하는 것만큼은 아니더라도 주변국의 비판을 자처하는 행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현직 강요 누군가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했다면서요 또? 그렇습니다. 에토세이치 오키나와 북방영토 담당상이 오늘 오전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해서 직접 참배한 사실이 또 언론에서 확인이 됐는데요. 이 에토세이치는 지난 8월에 일본을 방문한 한국 국회의원들에게 과거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성매매를 위해서 관광을 많이 갔는데 나는 그게 싫어서 잘 가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망언을 한 바도 있습니다. 또 그 전에는 강제징용이라든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불법적인 정황을 찾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고요. 예. 2013년에 아베 신조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직접 참배했을 당시에 미국이 실망했다 이런 메시지를 내니까 실망한 것은 우리다라고 주장하는 동영상을 제작해서 공개한 전력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행적을 보면 완전 극우파네요. 그렇습니다. 이 에토세이치는 극우적인 색채의 정치인일 뿐만 아니라 또 아베 신조 총리의 최측근으로 과거에 이제 총리 보좌관을 지낸 일도 있는 그런 인물인데요. 예. 일본 우파들이 만든 대중단체인 일본행위 소속의 국회의원 모임 간사장을 맡은 이력도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아베 신조 총리가 대놓고 하지 못하는 극우적인 행동을 대신해온 인물이다. 그러네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예. 또 에토세이치 외에도 다 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이 내일 야스쿠니 신사에 집단 참배할 예정이라고 해서 여러모로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현직 강요가 참배한 것, 우리 정부 뭔가 입장 발표 있었어요? 당연히 우리 정부로서는 이에 대해서 이제 그 비판적인 입장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외교부는 일단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면서 좀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때만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만들 수가 있고 그래야 또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뭐 계속 이렇게 얘기해도. 참 일본은 말도 안 듣는군요. 그나저나 이낙연 총리하고 아베 신조 총리 회담 일정 확정됐나요? 일단 확정이 됐다고는 볼 수가 없겠는데요. 다만 일본 언론들이 이 아베 신조 총리가 이낙연 총리의 방일 일정 마지막 날인 24일에 개별 회담을 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 중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회담에서 뭐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다기보다는 이후에 다자회의나 이런 데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의 정상회담 등을 준비하는 차원으로 아마 얘기가 이루어지는 그런 차원이 아닐까. 이런 정도의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날짜는 24일로 조정되는 것 같다. 그렇습니다. 이 얘기로. 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